언데드 멀티 위에 보란 듯이 올라간 엔션트 프로텍터 바로 일리오스가 이런 맵이다. 끝나면 위험해요. 많아 남아 있어요. 비스만터. 한 번의 상황 역전. 이것이 드라마다. 역전이죠. 완전 역전이죠. 102화인 거 볼 겁니다. 102화 떠먹었어요. 아, 안 됐네요. 아, 이거 아 먹었어요. 두번 잡고. 무조건 저까지 먹었습니다. 레벨 5. 세 번에서 말렸어요. 네, 이거 바로, 이거 바로 둘러싸인 맵신공 강하네요. 아, 꼴러니 만화는 아직 없는데요. 무리수에요, 무리수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한번 천사. 이거는 좀 무거운 플레이였죠. 그렇죠. 그리고 마운틴킹은 지금 알파에 통한 중이라서. 또 말렸어요. 김지영 선수 쑥 죽이네요. 야, 그런데 또 MC도 통하네요. 세 번 죽는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HP, HP. 한 번 더 맞으면 이거 S. 아크메이지 더 맞으면 황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아, 바다는 충분하고. 아니, 블링크로 따라가겠죠. 블링크로 따라가서 블링크로 바로 마무리가 되죠. 블링크 안 쓰나요? 아! 더! 지난 광복절날 8월 15일날 네. 있었던 명 경기들 네. 어쩌면 한 주만에 이렇게 멋진 경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 정말, 아, 정말 감탄의 감탄입니다. 죽어도 다시 한 번이라는 건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김진혁 선수의 찍한 그 표정과 더불어서 7.8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주에 또 크리티컬 스트라이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mbcworkcraft.com을 통해서 의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있었던 1부에서의 경기에서도 그 크리티컬 스트라이크에 응모할 만한 그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인 즉슨 또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선수들을 좀 만나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역전이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 역전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비밀을 조금 파헤치셨다면서요. 예, 첫 번째 경기 김진혁 선수가 이영주 선수를 상대로 역전한 것은 그다지 뭐 그 너무나도 의외인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헌트리스 체제만을 고집한 그 나이트F가 그렇게 좀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 번째 경기는 정말 대박이었죠. 예, 레버넌트 둘의 이제 인페르널 스톤 둘을 가지고 있어요. 인퍼널 둘을 딱 소환하는 그 순간 게이머들 모두가 경기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임효진 선수가 엄청나게 빠른 대처로 위습 한 7기까지 동원을 해서 디토네이트 디토네이트 연타를 막 날려서 결국 레버넌트는 자취가 없어졌거든요. 갑자기. 예.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딱 이제 타이밍 좋게 레벨업이 딱 되면서 이제 그 스탬피드까지 활용하는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레버넌트에 관한 또 이제 선수들의 의견을 얘기 들어보니까 레버넌트는 다른 그 인퍼널이나 뭐 둠가드나 이런 아이템보다는 확실히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특사예요, 특사. 몇 초 동안에 네. 얼마나 침착하면 그런 플레이가 다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또 운도 있는 것이 전투의 장이 멀티였다는 거. 위습이 충분히 금강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장이었다는 것이 임효진 선수에게는 또한 행운이 아니었나. 또 빠른 순발력과 더불어서. 예, 네,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C그룹 경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프라임 리그, 바로 이 선수들이, 지난번에 또 1권에 있었습니다. 1기 때 만들어냈는데, 김병준 선수와 최승건 선수가 이번 세 번째 경기의 주인공입니다. 예. 정말 화려한 명성, 그들의 경기는 침착감과 또 노련미가 묻어나는데, 자, 과연 C그룹의 경기 오는 경기는 어떻게 또 판가름이 날지 궁금합니다. 두 선수의 프로필 확인합니다. 자, 로프 디스커스트 김병준 선수. 휴먼하면 김병준 떠올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티타늄 마운틴 킹이라는 그 아주 강력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김병준 선수요. 김병수 선수와 일전에도 정말 힘의 휴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최승거 선수. 최승거 선수 또한 김병수 선수를 한번 꺾었던 전력이 있는데다가 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재경기 끝에 아쉽게 탈락을 했었던 네. 탈락을 고배를 마셨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최승거 선수가 이 경기를 임하는 각오 또한 새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최승거 선수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지금 나이트F의 추세는 휴먼을 잡기에 상당히 좀 강력하게 그 유행이 흐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뭐 충분히 자신 있다는 얘기인데 김병준 선수와 최승모 선수 둘 다 모두가 C그룹에서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만약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 C그룹에서의 이제 2승으로 선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는 길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병준 선수와 최승모 선수가 경기를 펼칠 전장은 4윈드 프라임입니다.
네, 허린드 플라잉에서도 1경기에 말씀드렸던 그 나이트엘프의 휴먼의 양상을 어느 정도는 그대로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3번이 있는데다가 어떻게 보면 허린드가 프로드 플레이보다 더 가깝죠. 괴롭혀주기를 작정한다면 정말 한없이 괴롭힐 수 있는 곳이 허린드 플라잉이기 때문에, 게다가 허린드 플라잉도 프로드 플레이는 마찬가지로 그 초반에 약한 크립이 별로 없습니다. 즉 사냥하기도 어떻게 마땅치 않으면서 휴먼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텀을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종족이고요. 그 타이밍에 엄청나게 괴롭힘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뭐 예, 종족은 다르지만 지난주 경기를 한번 짚어보면은 그 선정희 선수와 바레이 선수의 대박 역전 경기가 나왔었는데, 바레이 선수도 역시나 나이트엘프 요즘에 해버인으로 비스마스 안 살 이유가 없죠. 비스마스 구한 다음에 바로 사냥 코스를 잡았지만 그 이 맵에서 단 두 군데밖에 없는 저 토르스형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바로 선정희 선수가 뒤를 밟았고, 거기서 나온 센트리 와드가 선정희 선수 나중에 예, 되게 힘이 되는 뒷받침이 됐고요. 그 이후에 바레이 선수는 제플린 견제합니다만 뭐 아시는 대로 제플린 폭사하면서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헌트리스 병력이 앞서는 타이밍에 기막히 도전을 잘해준 저기서 연대대의 세용을 다 잡아냈죠. 이 타이밍에 멀티를 했었어야 했는데 저기에 멀티를 안 하고 조금 이제 욕심을 내면서 그렇다고 사양도 한 것도 아니고요. 언데드 본진 앞에서 약간 농성을 하다가 그런다고 언데드를 충분히 괴롭혀진 것도 아니고 태클을 놓친 것도 아니었고요. 이미 언데드 블랙스타를 다 올라갔었고 세용 다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에 시간 끌다 사냥하러 갔는데 뒤늦게 이미 선영 선수가 다 보고 있었죠. 이현준 캐스가 말씀하신 아콜라이트의 치마가 보입니다. 그 치마가 네. 큰일을 해내면서 대박 역전 경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바람개비 모양의 허린드 플라잉 맵에서 또 김병주 선수와 최승모 선수가 어떤 경기를 치를지도 궁금합니다. 김병주 선수의 연습량 하면 뭐 두 말 하면 입 아프고, 그런데 네. 그 못지않은 최승모 선수의 연습량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떻게 또 예상을 하시는지요? 1경기 양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형주 선수에 비해서 최승모 선수는 조금 그 좋게 말하면 유연한 스타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스타일리스트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형주 선수는 선 비마 그리고 온니언 트리스로 확실하게 휴먼 압박해주는 좀 스타일리스트인데 분명 유연 부담은 있죠. 매지컬과 라이플맨이 쌓이면 패배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능력은 최승과 선수가 이형주 선수보다 약간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승과 그렇죠. 선수의 플레이 예상은 아무래도 아처와 이제 선 비스트마스터를 활용한 후 충분한 사냥, 헌트리스 갖춰지고 이제 세컨 영웅을 갖추는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세컨 영웅을 좀 늦게 갖추면서 네. 비스트마스터의 광속 레버 한 4렙 중반 정도에 찌르기를 들어갈 것 같고요. 김병준 선수는 이 맵에서는 그 상대방의 위치를 보고 좀 대응하는 플레이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의 위치를 보고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빠른 멀티나 무조건적인 사냥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김병준 선수가 역시 이 맵에서 최승권 선수와 일전이라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뭐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C그룹 경기입니다. 3주차 16강 3주차에 김병준과 최승권이 펼치는 C그룹 경기. 현재 1승씩을 안고 있는 두 주인공은 어떠한 경기 결과를 낳을지 궁금합니다. 자, 경기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말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뭔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고목의 분위기가 난다라는 것이겠죠. 침착하죠. 그렇죠. 자, 김병준 선수. 휴먼의 역사. 김병준 선수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라임리그 2에서는 반드시 김병준이라는 휴먼 획을 그어야 속이 편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준 선수 로프 디스커스 강력한 휴먼의 힘. 피터님 마운틴 팀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감동 보증스토라는 지금 닉네임이 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최승걸 선수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를 아주 듬직한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레스 아키라 네. 최승걸의 나이트엘프 휴먼을 잘 잡는 나이트엘프를 꼽자면 이 선수를 꼽을 수 있겠죠. 경기 들어가면 파이팅 포즈도 한번 취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무대 매너가 배워버린 네. 생겨버린 최승걸 선수 좋습니다. 최승걸 선수의 신이를 난 아이는 침착함으로 침착성으로 승부를 한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허린드 자, 지금 보는 시 7시 쪽이죠? 7시 쪽에 휴먼, 로프 디스커스트, 김병준. 김병준 선수의 휴먼. 그리고 5시 쪽입니다. 5시 쪽. 렉스 아키라, 최승걸 선수의 나이트엘프 진영입니다. 진영으로. 웃으면서 지혜.
두 선수 굉장히 친하죠? 네. 연습해야 될 때는 서로 연습 파트너도 꽤 많이 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한숨이십니까? 아, 예. 네, 역시 나이트F의 최근 추세. 확실하게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숨이 아니었고요. 예, 그냥 생각하는. 흥분하는 거죠. 뭔가 예. 보면서. 자, 뭐 일단 최승만 선수 어떻게 보면 앞서나 간다기보다는 좀 재편성시키는 좀 더 강력하게 네.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김병준 선수의 그 카자르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찰. 밀리샤가 바로 뛰어가고 있죠. 그렇죠. 가깝게 걸리면 패머랄 생각했다가는 딱 죽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플레이를 해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패머를 감행하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의심할 나위 없이 나이트F는 비스트 마스터 선택하러 가는 것 같고요. 비스트 마스터에 관한 논쟁이 또 상당히 뜨거운데 네. 비스트 마스터가 분명히 좋은 영웅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적의 영웅은 또 아니거든요. 네. 이제 또 비스트 마스터 하향 패치가 곧 준비가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언밸런스 하죠. 지난주에 제 기억엔 지난주에 비스트 마스터가 4위였는데 한 올라섰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요. 네. 예전에 데모를 터여가지고 얼마나 이랬었다는 얘기입니까? 엔셔 후보가 재밌는 자리에 지어져요. 재밌는 자리는 센터죠. 네. 재미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독특합니다. 저것은 최승건 선수 엔셔 후보가 저 지역에 있다는 것은 역시나 상대방이 빠른 멀티를 가져갈 경우에는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해서 헌트리스를 빨리 도착하게 해 견제를 해주겠다는 세번에서 나오자마자 의도입니다. 나오자마자 페어 소원을 하는 베이스 마스터. 빠른 멀티 안 하죠. 김병준 그렇죠. 선수는 이러면 느낌 딱 오죠. 자, 김병준 선수 지금 두 군데 정찰 갔는데 없습니다. 5시 쪽이라는 거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가깝다라는 거. 예, 이형주 선수가 선택한 체제와 지금까지는 크게 다른 것이 없는데 예, 글쎄요. 분명히 유닛 상대방 유닛 라이플맨이던 예, 매지컬 유닛이든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헌트리스 아처는 좀 허무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제 아무리 스피릿 베어와 뭐 포크가 강력하다고 한들 매지컬 유닛들을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잘 잡아낼 수 있을 만한 유닛 조합은 아니거든요. 라이플맨 체제로 변모하고 있는 김병준 선수였고요. 계속 이제 뭐 전투를 하네요. 또 한 기 소환합니다. 위스 정확할 끝! 아크메이진 피했고요. 이게 무슨 에티피의 춤? 비스트 마스터 진짜 단신으로 저렇게까지 버틸 수 있다는 점. 어찌나 매치이 좋은지. 네. 헌트리스가 달려왔는데 라이프맨 정말 빨리 들어갔네요, 김병준 선수.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어떠한 생각, 어떠한 구도를 김병준 선수는 그렸을까요? 네, 김병준 선수는 일단 무리하지 않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금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풋맨도 셋 정도. 네. 아예 뭐 노 풋맨 라이프 체제도 빌드워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예. 플레이보다는 일단 소수 풋맨이나마 사냥이 가담을 하든 상대방의 방력과 조우했을 때 싸움을 하든 화력에 도움을 주고 예. 라이프맨은 한참 빠르게 가져갔죠. 지금 저런 식의 플레이라는 것은 저것은 이형주 선수든 최승건 선수는 배틀넷 레더상에서 만나본 경험이 있고 네. 그 타이밍에 자신이 패배했었던 그런 상대방의 체제는 온리온 트리스였다는 얘기예요. 후위 공격이 제대로 들어갈 수밖에. 이걸 못 봤나요? 봤네요. 아하, 저 지역 크릭 강력합니다. 진짜 아픈데요, 이 지역은. 김병준 선수, 뭐 생각할 건 없으면 빼버리는 김병준 빼면 되지. 두고 보자, 김병준. 아, 잡히고요, 밀리샤 하나. 자, 최승걸 선수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나요? 이거 바뀌었어요, 타겟이 지금. 네. 저기선 크립들이 시어링 에로우까지 쓰기 때문에. 게다가, 예, 어나머인 헌트리스한테 정말 죽음이죠. 자, 위스판기 대동하고 또 한 번 압박입니다. 네, 압박 플레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상대방 라이플맨이 이제 한 뭐 네다섯 개까지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헌트리스 진짜 허무해지거든요. 네, 지금 이들이 도망을 가는 이유는 좀 위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라이플맨이 이제 네 개, 헌트리스 다섯 개 정도고 이 정도면은 글쎄요. 지금 비스트마스터도 만화가 없기 때문에 배어가 없지 않습니까? 헌트리스 손해죠, 지금은. 배어가 있다면 몰라도 지금 싸울 타이밍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병준 선수 역시 빼지 않고 전투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승모 선수 좋지 않... 안 좋은 상황에서 뒤쪽으로 빼고 있는 유닛들.
네, 그게 나이틀 도전 다승 랭킹입니다. 반가운 일이 있네요, 전지현 선수. 아, 케인볼트 여기서 깨지면. 예, 케인볼트 깨트린 플레이 좋습니다. 아, 지금은, 깨트린 거 아는 게 더 나을 텐데요. 그렇죠, 엄청난 수학이거든요. 케인볼트는 초반에 숨은 경력 운영의 핵심입니다. 예, 헌트리스를 살짝 돌려주면서, 그리고 지금, 크롤 오브 리제네레이션 효과를 받는 애들은 그렇죠. 저런 상대 툭 쳐줘서 그 효과를 멈추는 게 좋습니다. 애들이. 예, 상대방의 병력들은. 감정이 확실하신 분이셔서.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지금. 아, 여기서 상대가 라이프맨 숫자를 2월 이상만 줄여놓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컨트리스 손해가 훨씬 컸거든요. 미니시아 흔히. 겁없는 민방위를. 자, 뒤쪽에서 언제 미니시아가. 쫓아졌어요, 정면전. 4개 정도가 지금 비스마스터를 감싸고 있는데. 비스마스터 맥힌 역할을 해주고, 컨트리스를 활약의 역할로 담당한 다음, 비스마스터 위험하면 포탈을 그냥 타버릴 겁니다. 그렇죠. 컨트롤 좋아요, 선생님도 지금까지. 자, 밀리션 한 4기 정도는 이렇습니다. 아케인볼트 깨야죠, 지금은. 김병준 선수 초반에 분명히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상당히. 한두 선수 예쁘죠. 그래도 아직까지 마운트킹이 나오고 라이프맨 숫자가 6 정도까지 쌓이게 되면은 또 분위기는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운트킹이 나오게 되면 저 비스마스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볼트 나왔어요. 아, 나왔네요. 이러면은 볼트 맞고 바로 1.4 내면은 카운터 못할 수도 있죠. 볼트 맞고 그렇죠. 노리고 있는 무조건 7777 눌러야 되거든요. 자, 일단 비스마스터 뒤쪽으로 패했습니다. 잠깐 얘들아 싸고 있어 이런 얘기네요. 자, 등장합니다. 스크롤 오브 리제네이션 효과가 너무 큽니다. 비스마스터 왜 이렇게 온거 많아요? 마운티킹! 그 포탈이 또 나왔네요. 0.1초 빨랐던 포탈. 와, 이거 볼트에 대한 실드망이 터지는 듯한 느낌. 마운틴킹의 망치를 뒤로 들려 올리는 걸 봤을까요? 네, 포즈가 약간 다르죠 또. 지금 뭔가 위협을 느꼈어. 자, 이 순간의 미학을 또 한번 우린 즐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지금 유닛들이 라이플맨 충분히 쌓이고 있는 데다가 스크롤 오브 리제네이션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회복까지 해주거든요. 이 지역 컨트리스 잡기 상당히 피해를 안 볼 수가 없는 지역인데요. 16워드까지. 어허. 툭 쳐서 깨져야죠. 박예식 선수의 전례를, 거울 삼아서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이죠. 아, 멀티 워드는 중요합니다. 최승선 선수의 최근 상승세가 보이고 있죠. 만약에 오늘 경기에 이기게 되면 5경기가 채워집니다. 이 매치가.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캠비 시절 통합해서 어플레스 리그가 6번째 시즌인데 5경기까지가 정규 경기라고 채워지기 때문에 4승 1패로 80% 1위로 올라가요. 와, 1위. 승률은 좀 중요하죠. 예, 지금 헌트리스 유닛 50까지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의 유닛들은 온리 헌트리스를 고집하는 플레이보다는 그렇죠. 바로 이거죠. 네. 이것이 아까 이영주 선수와의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이영주 선수는 스타일리스트. 정말 자신만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무모함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최승모 선수는 좀 탄력적이고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다라는 말씀. 그렇죠. 50 유지를 조금 더 오래 해주면서 한 50에서 60까지는 아처와 세컨 영웅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바로 사용해 주겠고요. 비스마스터 레벨 3, 즉 베어가 이 스킬이 되면은 허린드 프라임에 그 하피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상태로 충분히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트볼 사냥할 시간 가진 텀이 맞긴 맞죠. 슬리퍼스 오브 어질리티는 팔아버리는 게 낫죠, 지금은. 네, 어질 3이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50원이라도 벌어야죠. 예. 자, 트리 오브 에이지 약 반, 3분의 2 정도 완성되는 상황. 그런데 라이플맨이 슬슬 쌓이고 있거든요. 소서리스, 슬로우마나! 1열로 오다가 그냥 허무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레이트 힐링 포션이 있다는 측면. 저한테 오히려 감싸고 도는 최승모 선수. 그래도 지금 라이플맨, 소설스가 쳐져 있고. 자, 진영 잡수, 두 선수 모두. 지금 라이플맨 진영이 너무 좋거든요, 라이플맨 진영. 그렇죠. 이거는 휴먼이 이길 수가, 도망가나요? 진영을 잡는 거죠. 뒤쪽으로 다 서서 전투하자는 건데. 자, 라이플맨이. 도망가는 속도 보세요. 정말 어떻게 스타일 잡아내요. 이 전투 외에서는. 최승모 선수 지금 멀티 시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교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최승모 선수의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소모전을 최대한 해줘야 돼요. 라이프맨 숫자가 안 쌓여야만이
나이트F가 이후에 유닛이 어떤 유닛을 생산하든 충분히 싸움이 되거든요. 잠깐 배열을 앞세우고 나서 라이프 하나 하나 잡아내는데 한 개씩 한 개씩 거의 다 남았어요. 예. 이거 고생한 포전인데요. 다음 포탈 지금 두 선수 모두 유닛들은 기본적인 병력들은 모두 손실당한 상태. 자, 소모전을 해야 된다. 라이플맨이 쌓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최승건 선수의 호트리스를 잃은 것과 어떠한 정도의 손익이 나옵니까? 지금은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이 확실히 뭐 승기가 기울었다거나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고요. 김병준 선수도 지금 방금 전 그 교전에서의 컨트롤이 정말 빛났죠. 라이플맨이 호트리스를 1.4 해주면서 3기 정도가 연속적으로 다 지금 파괴되는 모습도 나왔었고, 이후에는 유닛에 갇혀서 재차 교전에서 어느 쪽이 이득을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는 확실하게 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또 약간은 부담스러울 만한 게 마운틴 킹의 레벨이거든요. 레벨 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벌써. 예, 잘 멀티하려고 살짝 왔다 돌아갑니다. 비스마스터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해주지 않으면 경기 순식간에 예. 기울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연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 예. 연인인 것 같네요. 분위기 보니까 그렇죠? 팔이 올라갔죠? 예. 참, 친구 어깨에도 팔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소문납니다. 예, 아무튼 부럽습니다. 함께하는 프라임리그2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한 차례의 그 소모전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고요. 이제 본진 쪽에서 또 재차 뭔가 좀 완비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아... 파워빌딩 하고 있는 김병준 선수 멀티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요? 딱 중앙 쪽에 동성 굉장히 잘거든요. 이거 예, 지금 중요한 것은 비스트 네. 마스터의 만화입니다. 만화 예 비스트 마스터 만화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 배어와 포크 소환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으면 교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방금 전에 문헬로 전부 체력을 회복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거 김병준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교전이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이 교전에서 위습 셋이 나왔습니다. 위습 3개, 멀티 반드시 나가는 겁니다. 위습 마스터 체력 관리가 야! 극적으로 레벨 5가 되네요. 자, 레벨 5까지 됐습니다, 지금. 야, 김병준 선수 역시 무리였다는 생각이 글쎄요, 아직까지 전투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예. 아직은 몰라요. 그래도 아직은 몰라요. 모릅니다. 아, 마운티킹이 역시 티타늄 마운티킹 썬더클랩의 위력이? 네. 아, 그리고 바로 타워너 완성! 밀리샷 동원 되죠?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최승관 선수 2교전 패배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아, 배어가, 근데. 배어가. 뒤쪽으로! 야, 스피릿 배어 타이밍 진짜 좋게 나와버리네요. 결과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돼요. 아직까지. 타워 포탈 없거든요. 타워 포탈 없이 이거 결사에 가고 도망가나요? 이거 배수진이거든요. 오호. 헌트리스 더 빨리 와줘야 됩니다. 자, 멀티 저기 마운티킹 대쉬가 터지면 포탈! 포탈 들고 전사했어요. 포탈을 왜 들고 전사하죠? 마운티킹 전사합니다. 그러나 이 교전은 막아내는 김병준. 야, 김병준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이 교전에서 이득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봤어요, 지금 분명히. 지금 최승건 선수 항상해요. 최승건 선수는 이상 뭔가를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헌트리스 한 넷 정도 되면 문헬로 마나 다시 채우고 다시 제러시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디토네이트 동반해가지고요. 예. 마운트킹이 없을 때가 그래도 지금 비스트마스터 나이트 가장 교전상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문헬. 불러놓는 플레이 좋죠. 문헬 빨리 아 상점에서 마나 포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 배어를 두고 가는 거 이건? 왜? 왜 불렀죠 그러면? 아 이거 진짜 큰 실수네요. 실수. 아 마나 관리하니 마나 관리 차원 아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네 저거는 최승건 선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였습니다 지금은요. 또 한 번 갑니다. 또 한 번 가야죠. 분명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 배어 블링크 쓰면서 오면 빨리 따라올 거 생각도 드는데 아유 어? 없어졌어요. 아 이게 옵니다. 정말 느리네요. 이력으로 보면 일단 문제는 여기서 빌리샷 두 개 정도 잡으면 스탬피드가 나가는 얘기죠. 스탬피드가 나올 수도 있... 아 예. 레벨 6대입니다. 레벨 6대는 비스마스터. 과연 스탬피드를 찍었을지. 찍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은 왜냐하면 마운트킹이 3레벨 정도 되는 마운트킹을 잡아냈으니까 상대방 지금 본진 지역으로 달려가서 스탬피드 써주면 됩니다. 아. 쭉쭉 들어가야죠. 마운트킹이 나올 수가 있을지. 몰고 들어가. 쭉쭉 들어가서 마나 포션 있거든요. 예, 지금.
지금 김병준 선수를 아 스탬피드 나오나요? 조금만, 나오나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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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트킥 아직 못 나왔죠? 디토네이트 실수했어요. 디토네이트를 자신의 어쩜 예 이거는 김병 아 최진관 선수 큰 실수네요. 정말 큰 실수입니다. 이거 김병준 선수 마운트킥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네 어찌됐든 골드를 좀 아마나마 지역에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네 마나 포션과 힐링 포션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아이템 갖추고 싸울 경우에 이 교전 승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네요. 멀티가 깨지기는 시키지 못할 때 보여집니다. 전초 나이스. 전초 한 개 넣어서 뜨는 일인데요. 그냥 무리하나요? 깨네요. 그리고 멀티를 파괴시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듯 마스크 대 4가 됩니다. 제 아무리 스킬을 빼어라 소버리스 걸리면 정말 고성들이지 않습니까? 야, 다 잡히는 나이트 병력. 타워 포탈 없거든요, 비스트마스터. 아, 진짜 좋지 않네요. 김병준 선수 맞는 유닛 뒤로 빼주는 컨트롤 하는 거 보세요. 김병준 선수의 휴먼 지금. 얼린 배어한테 도망가는 건 일도 아니죠, 지금. 그렇지요. 힘듭니다. 신발을 신고 있죠. 마운트킥 소버트! 장전! 아, 잡혔어요. 1.4! 비스트마스터는. 아, 차승호! 최승호 선수 비스마스터 천사라면 6자리 비스마스터가 천사입니다. 교전 한 방에 전투력에 모든 게 갈리네요. 쓰러지는 최승호 선수의 유닛들. 아 김병준. 그 스탬피드만 나갔어도 이거는 나이트엘프가 이기는 경기였는데. 네. 아 제재 선수였습니다. C그룹의 경기 티타임 마운트킨 김병준은 최승호 선수를 이기고 2승 단독 선두 자리에 오릅니다. 정말 당연했던 이 전초 또한 최승호 선수는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거의 타이밍 싸움 아닙니까? 네. 자신의 궁극기 나왔습니다만 그 타이밍 재차 놓치고 약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패배를 하고 현재 시그룹에서 1승 1패를 들어가는 최승호 선수입니다. 야 정말 재밌습니다. 김병준 선수의 휴먼 빠른 이 라이플맨으로의 전환을 생각을 네. 해왔고 네. 그리고 경기 내내 좋은 컨트롤로 전투 멀티 성공. 그런데 그 멀티의 위치도 다른 곳으로 가면 동선을 멀리하지 않겠다. 오히려 상대방 진 앞에 떡 하고 그 수를 놓았는데 결국은 막아내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참 뭐 치열한 전투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병준 선수의 게임 운영 능력 네. 그리고 이제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빛이 났던 그 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선 비스트마스터 체제를 선택을 했지만 사냥 위주의 플레이가 아닌 네. 초반부터 견제를 오니까 자신도 사냥을 할 듯 말 듯 눈치만 보다가 아예 안 했죠 나중에. 네. 그러다 이제 타이밍 잡고 사냥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비스트마스터와 이제 그 찰떡궁합 또 헌트리스와 아처 조합인데 헌트리스를 선택할 것이라는 그 확신 하에 풋맨을 셋 정도에서 멈추고 블랙스미스를 빨리 지어서 라이플맨을 빨리 갖춘 그런 플레이 또한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라이플맨이 쌓이게 되면 헌트리스는 좀 그 활용도에 있어서 확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스트 마스터를 활용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처를 처음에 충분히 생산해 준 후에 헌트리스 체제를 넘어가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스타일보다도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휴먼전의 그 코스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재밌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세 경기가 끝났네요. 1그룹에서 김진혁 선수가 A그룹에서 승리, 두 번째 경기에서 김효진 선수가 승리, 그리고 조금 전에 했었던 경기에서는 김병준, 다시 돌아온 김병준이 티타임 마운틴 킹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프라임매치죠. 저희가 여러분들께 권고하는 경기. 놓치면 후회할 경기 저희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